안녕하세요. 채팅레이스 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하게 셔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채팅레이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셔틀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셔틀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이걸 샀어요. 이거는 슈링크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잘라서 오븐에 구우면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튤립을 그려 넣었어요. 시도 한네번 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슈링크스의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오븐에 구우면은 7배가 줄어들고 7배 두꺼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게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5cm에 5cm로 잘라서 구워 봤더니, 이만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2cm에 2cm짜리로 나왔어요. 7배까지 줄어들진 않고 2.5배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에 2.5를 곱하면 잘라야 하는 사이즈가 나오겠죠? 자주 쓰는 코르바 셔틀이 세로가 6.5cm, 가로가 1.7cm라서 여기에 2.5를 곱하면 세로가 16.25cm, 가로가 4.25cm 되는 크기로 자르면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산 슈링크스는 세로가 13.1cm예요. 그래서 자르려는 길이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맞춰서 조금 작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아무 종이에 세로가 13.1cm, 가로가 4.25cm 셔틀 모양을 그려서 잘라줄게요. 요거는 아래 판이에요. 이 종이에 맞춰서 이제 슈링크스 종이도 잘라줄게요. 슈링크스 종이 보면은 이렇게 매트한 부분이 있고 반질반질한 부분이 있어요. 반질반질한 부분에다가 이 자른 종이를 붙여서 잘라줄게요. 아래 판도 잘라줄게요. 이제 안에 기둥을 만들어 줄 건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여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1.4에서 5 사이즈에 정사각형 두 개랑 1.4에서 5 사이즈에 0.7로 두 개를 만들어서 사각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 정사각형에는 실을 통과할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초롱꽃을 그려볼게요. 먼저 매트한 부분에다가 하얀색 색연필로 바탕을 쭉 칠해주세요. 저는 토스트 오븐기인데 일반 오븐기도 사용 가능하대요. 틀에 오일을 깔고 그 위에 만든 종이를 색칠한 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놓아주세요. 오븐에 넣고 돌리면 꼬불거리다가 평평하게 펴지거든요. 그러면 꺼내서 이런 둥그런 틀에 이렇게 대고 되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히 꺼내주세요. 만들다가 제가 잘못한 게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그렸어야 됐는데 반대로 그렸어요. 이제 안에 기둥을 본드로 붙여줄 거예요. 사각 틀이 되게끔 붙이고 셔틀 끝을 여기 끝을 사포나 네일 정리 도구로 갈아줄게요. 이제 셔틀 위아래는 목공용 풀로 붙여줄게요. 충분히 말려주세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셔틀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만의 셔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